블루언젤스가 강민구 수롱피아비 선수를 계속 내세우는 반면 SK렌터카는 계속해서 혼합복식 지금 좋은 조합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조건이 임정숙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에 또 여러 가지 라인업 구성을 뭐 해보는 게 좋죠. 네.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선수들의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최고의 또 조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가 직접 시도했는데 이게 길게 네. 빠지면서 초구 득점 실패합니다. 복식에서만 지금 5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단식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좋고요. 그만큼 천차팡 선수가 단식에서 활약을 잘 해주면서 강민구 선수는 복식을 좀 책임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강민구 선수의 조금 어깨를 약간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네. 지금 요소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강민구 선수가 복식과 단식을 모두 나왔었죠. 네. 선수들이 단식이 좀 더 혼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을까 싶지만 네. 단식이 또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강민구 선수가 또 이런 복식에서 더 활약을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수롱피아비 선수가 점수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또 수롱피아비라는 또 이 걸출한 또 이 스타가 있기 때문에 네. 강민구 선수의 호흡이 또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매 시즌 이 혼합복식 최강 조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 시즌은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지 네. 궁금해지고요. 그걸 또 지켜보는 것 또한 네. 팀력의 또 매력이죠. 그렇죠. 자, 짧은 쪽으로 오, 임정숙 선수. 네. 아우, 상당히 파워풀한 스트로크 전달이 됐어요. 완벽하게 코너를 돌려낸 옆돌리기 네. 대회전. 지금 양팀 선수들 중에서 투어 우승이 가장 많은 선수가 임정숙 선수입니다. 네. LPBA 시작과 동시에 정말 다승. 네. 네. 완벽한 승리를 많이 챙겼던 임정숙 네. 선수. 동산 4승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강민구 조건희 선수는 준우승까지는 기록을 했었던 선수들이고요. 네. 최근에는 또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우승을 많이 챙기면서 확실히 LPBA 완벽한 이제 여왕이 되고 있죠. 네. 연속 득점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블루언젤스. 전장이 살아 있는데. 오. 네. 네. 정확하게 긴 쪽으로 시도가 됐습니다. 리버스. 어, 자, 네. 길게. 이번에도 한 점만 기록하겠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이제 끌어내는 네, 네 각도 형성을 보여줬죠. 자, 네, 점수 만들어집니다. 자, 빨간 공을 끝까지 지켜봤었는데요.
지금 같은 배치에서 이제 옆돌리기로 돌려내다 보니까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네. 없었어요. 기스 나지 않고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동점을 만들어낸 임정숙 선수. 아, 네. 그리고 옆돌리기 조건희 선수가 이어갑니다. 아, 조건희 선수. 네. 또 아주 영리한 공격을 했어요. 회전량을 사용을 하면 테이블 컨디션에서 분명히 짧아지기 때문에 네.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 이렇게 편하게 길게 만들어내기 위한 회전량 사용. 오히려 회전을 빼줬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SK 렌터카가 먼저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여기서 뱅크샷. 3뱅크 좋습니다. 네, 연결이 됐어요. 네. 바로 연속 4점까지. 강민구 뭐 수롱패합의 두 선수의 조합도 좋지만 네. 이렇게 저력이 있는 또 임종 선수와 조건희 네. 선수죠. 아. 아하, 옆돌리기 코너로 들어갑니다. 네. 너무 얇은 두께. 자, 이제 단쿠션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서 옆돌리기 시도를 하다가 이제 놓치는 또 모습인데. 네. 네. 조건희 선수가 너무 예민한 두께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SK 렌터카는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강민구 선수. 자, 좋죠. 일단 첫 득점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조건희 선수가 실수하면서 지금 뭐 빗겨치기. 자, 배치가 나왔는데 네. 놓치지 않는 강민구 선수. 네, 이걸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어가줘야 하는데요. 그렇죠. 자, 가볍게 끌어내면서 뒤돌리기. 자, 시도합니다. 오호. 오호, 키스 처리하지 네. 못합니다. 이번에도 한 점 득점. 제가 이제 가볍게 끌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너무 편하게 진행을 시켰죠. 네, 이렇게 되면 일목적구와 바로 키스가 연결이 또 됩니다. 네. 지금보다 좀 더 얇은 두께에서 끌어내야 확실한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임정숙. 임정 선수. 자, 짧게 잘. 오. 아하. 스트로크에 지금 네. 무게가 잘 실려서 그렇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빗겨치기 너무나 또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잘 공략했다고 봤는데 이게 또 짧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뱅크샷 기회. 원뱅크 강민구 정확합니다. 네. 계속해서 강민구 선수가 일단 첫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점까지 왔는데요. 네, 지금 뭐 득점과 또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가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될 수가 네. 있는 자,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뒤돌리기 스롱피아비 이번에는 놓치지 않습니다. 블루원 엔젤스의 첫 연속 득점.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블루원 엔젤스가 역전에 성공했죠.
강민구 선수가 자, 다시 연결이 된다면 자, 이제 4세트 혼합 복식도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자, 상당히 부드럽게 시도가 됐는데 네. 자, 아~ 강민구 선수 오늘 계속 100%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도 지금 이 배치에서 저 일목적구 노란 공을 네. 다시 코너 쪽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두께 사용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쿠션이 아닌 네. 3쿠션으로 득점이 됐는데 이렇게 노리고 구사를 한 건지는 네. 전혀 알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팀원들도 상당히 놀라는 득점이 됐습니다. 대부분은 4쿠션으로 네. 진행을 시키는데 자 아, 다음 공이 좀 어려워졌나요? 그렇죠. 득점 이후에 지금 빨간 공과 아주 근접한 상황에서 지금 시작이 돼야 돼요. 오, 키스 나지 않았고 교차가 됐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자, 이게 연속 5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또 놀라운 득점을 만들어내는 스롱페아비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회전량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스롱페아비 선수가 끊기지 않는 네. 아주 정확하게 밀어낸 스트록 좋았습니다. 네, 두 선수의 연속 득점 이번 이닝에 처음 나오는데 바로 5점으로 연결되면서 세트 포인트. 아하, 여기서 큐비스인데요. 네. 마무리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네. 아, 여러 번 보여주네요. 큐볼이 단쿠션에 이제 네. 딱 붙어있는 상황에서는 상단 당점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좀 빠른 스피드로 스트로크가 되다 보니까 큐미스가 나고 말았네요. 네. 아, SK 렌터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어떤 부분을 자 상의를 하는지 네. 조건희 선수의 이제 표정으로는 조금 상기가 돼 있는 모습인데 석점차 자 지금 배치가 네 어려운 배치네요. 여기서 뱅크샷을 노리고요. 네. 지금 넣어치기로 시도가 돼야죠. 아하.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내공이 쿠션에 더욱더 가까이 배치가 돼 있고 일목적구가 조금 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정확한 두께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네. 또 이제 아주 두꺼운 두께에 맞아야 되는데 조건희 선수. 네. 자 이렇게 또 실수가 만들어졌네요. 네, 저 5점 가운데 임정숙 선수가 4점을 기록하고 있죠. 스롱피압이 네. 이제 마지막 세트 포인트. 지금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맞춰내요. 네, 자 스롱피압이가 마무리 짓습니다. 아 역시 최강 복식 조합입니다. 네. 아 스롱피압이 선수 네. 마지막에 네. 또 대담한 플레이로 이렇게 세트 마무리를 짓네요. 네, 이렇게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네. 2대 0으로 출발했던 블런 엔젤리스가 이 경기를 2대 2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다르게 또 공략을 하기에도 어려운 배치긴 하지만 네.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낼 거라고는 네.
정말 조금 믿기 힘든 모습이었는데 네. 수롱피아비 선수 대단합니다. 수롱피아비와 강민구 선수는 복식에서 지금 5승 100% 승률을 이어가게 됐고요. 세트 스코어 2-2.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